자, 우리 더치페이 하자. 요즘 겸재가 많이 어려워. 하하, 할머니. 이럴 땐 Let's split the b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야. This is service. 할머니, 서비스는 on the house라고 해요. This is on the house라고 하셔야죠. 됐어, 저도 난리야 아주 그냥. 요즘 유튜브 쇼츠를 점령한 바로 이 영상들. 도대체 이 영상의 정체가 뭘까요? 한국 할머니와 흑인 청년이 나타나서 영어로 티키타카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조회수가 막 1000만이 넘어가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전부 AI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와 외국인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고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더구나 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8초가 훌쩍 넘는 게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8초를 훌쩍 넘는 긴 대화 영상을 만드는 걸까요? 자, 그래서 구글 AI의 VO3로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할머니 떠들고만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쇼룸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AI로 이미지부터 영상까지 모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AI 영상인 야나두 스타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8초를 훌쩍 넘는 긴 영상 만드는 방법부터 한국어와 영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구글 AI 로 이미지, 프롬프트, 동영상 모두 무료로 해볼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팁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BO3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제미나이에서 먼저 프롬프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들 거고요. 구글 BO3가 탑재된 플로우에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제미나이 앱에서도 BO3가 되거든요.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된 소라2가 있죠. 소라2가 대박입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2에서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제 AI에게 시킬 명령서, 즉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짜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할머니랑 흑인이 대화하는 영상 만들어줘 하면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저는 구글 AI 제미나이 앱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 또 하나는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으로요. 두 방법 다 구글 AI에서 프롬프트를 잘 분석하고 만들어주었습니다. 프롬프트 출력 방식도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먼저 텍스트 프롬프트를 예시를 통해 뽑아보고 장면, 등장인물, 스토리, 스타일, 프롬프트 구조를 잘 반영해서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JSON 파일의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요청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와 JSON 파일 형식의 프롬프트를 적용한 영상 결과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 내용을 플로우에서 BO3 영상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더니 BO3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 영어 프롬프트로 착착 번역해줬습니다. 나중에는 학습이 되어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JSON 프롬프트까지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JSON 파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JSON 파일은 사람과 컴퓨터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된 형식에 따라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도 보기 쉽고 컴퓨터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영상 후반부에 JSON 파일을 분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프롬프트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는 한국 할머니와 미국 청년이 커피숍에 앉아있는 배경. 두 번째는 1번을 바탕으로 한국 할머니와 미국 할머니를 바꿔서 커피숍에 앉아있는 배경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할머니와 미국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 있는 배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할머니와 미국 청년이 커피숍에 앉아있는 배경이긴 한데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 나노바나나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1:1 비율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16:9나 9:16으로 만들 때 항상 비율 변경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써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확실한 프롬프트를 찾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먼저 첨부하시고 원하시는 비율의 이미지를 마지막에 첨부시켜주셔야 합니다. 왼쪽 이미지 배경을 확장시켜서 오른쪽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줘 라는 이 프롬프트를 쓰시면 확실하게 됩니다. 자, 우리 더치페이 하자. 아껴서 AI 영상 만들어야 해. 그거 아니고 스플릿 더 빌이라고 해야지. 자, 이번 영상의 핵심은 바로 구글의 최신 영상 AI 모델인 VO3입니다. 그런데 VO3를 제대로 쓰려면 구글 AI 프로 요금제를 쓰셔야 해요. 지금 기준으로 월 29,000원을 내야 하시는데 아, 이거 시작부터 유료야 싶어서 실망하셨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실험실 도구인 플로우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신규 가입자한테는 100크레딧을 지금 무료로 주고 있어요. VO3 패스트 모드가 20크레딧이 소요되거든요. 크레딧이면 5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플로우를 가지고 AI 영상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플로우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에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입력창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프레임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SS로 동영상 만들기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프레임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설정을 누르시면 가로 모드, 세로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 영상 개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을 선택했고요. 그 밑에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VO3가 패스트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2는 제외하겠습니다. VO3를 할 건데 VO3 패스트는 20크레딧이 소요되고 프로 모드는 100크레딧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트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할머니와 미국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 서 있던 그 설정을 텍스트 프롬프트를 가져와서 붙여놓고 먼저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밑에 워터마크가 좀 보기 싫어서 트리밍을 좀 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 할머니와 미국 할머니가 처음에는 대사를 잘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미국 할머니가 하셔야 되는 대사를 한국 할머니가 하시는 그런 현상이 좀 있네요. I'll pay today. Oh, my dear. 내가 쌀게 is Konglish. I'll pay today. Oh, my dear. 내가 쌀게. 는 콩글리시야. 이렇게 해봐. It's on me or my treat. It's on me. 처음에 만들었던 씬 1, 2를 가지고 장면을 연결해서 영상을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씬 3, 4의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제이슨 파일입니다. 장면 추가라는 탭이 보입니다. 요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빌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장면 전환 빌더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나오는데요. 프레임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마지막 장면의 이미지가 스크린샷처럼 찍혀서 SS로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저는 선택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장면에 프레임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확장시켜주면 돼요. 이제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장면이 연장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네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약간 시트콤 이미지하고도 아주 잘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유쾌한 느낌이죠. 한국 할머니와 백인 할머니의 터치페이 하기. I'll pay today. Oh my dear. 내가 쌀게. 는 콩글리시야. 이렇게 해봐. It's on me or my treat. It's on me. It's on me.
자, 이번에는 제이슨 프롬프트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좀 재미없는 시간이긴 한데 제가 프롬프트를 공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실 때 좀 응용하실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초의 영상을 만들 건지 이렇게 나옵니다. 8이라는 숫자가 8초라는 뜻이에요. 스타일도 이렇게 설정이 돼서 나와요. 이것도 원하시는 배경 설정 이런 걸 맞춰서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할머니, 미국 할머니가 이제 등장하죠. 이 한국 할머니와 미국 할머니의 뭐 외모의 모습과 어떤 설정, 70대 할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설정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장면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더치페이 하자는 장면이 세 개가 나오고 총 8초에 세 개의 장면이 들어가는데 주거니 받거니 해서 세 번의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거죠.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Korean English를 같이 설정해줬다는 거 중요하고요. 만약에 대사가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어떠한 텍스트나 제목 같은 게 있지 말고 백그라운드 음악도 설정하지 말라. false라고 다 이렇게 해놨죠. 어떤 때는 false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known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 내가 쏠게 하는 장면이 씬을 두 개씩 나눴어요. 씬 1, 2, 씬 1, 3, 4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16초라고 안 하고 8초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음악 설정하지 말고 텍스트도 넣지 말고 제목도 넣지 말라고 이렇게 논이라고 여기는 다 표기가 돼 있죠. 이런 거 꼭 반드시 넣어줘야 합니다. 씬 1에서 1에서 4초를 잡아놨고요. I'll pay today.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한국 할머니가 이제 나오죠. 이제 씬 2에 보시면 이제 5에서 8초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이 이제 섞여 있어요. 첫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여기까지만 넣어주시고 씬 3, 4는 지워주시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영상 나누기라고 제가 캡션을 달아놨는데 이거는 삭제하시고 사용하세요. 씬 3도 제가 0에서 4초로 잡아놓고 씬 4도 5에서 8초로 잡아놨죠. 이제 씬 3과 4를 넣으실 때는 씬 1, 2를 지우고 넣으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류납니다. 여기도 대사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나와 있고 It's on me 이렇게 이제 씬 4에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자, 이건 애니메이션 스타일. 등장인물은 한국 할머니와 청년입니다. 첫 씬에서는 자 우리 더치페이 하자 한국말로 하면 Let's split the b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한국말과 영어가 이제 같이 나오죠. 이제 이런 설정을 잘 봐두세요. 스타일이라고 해서 타입이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돼 있고 이제 그림 느낌이나 픽사 느낌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목과 자막 처리, 백그라운드 음악은 없애달라는 이제 false로 설정하라는 이 설정이 있죠. 이거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줬고요. 이제 지브리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고 이제 좀 수정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플로우에 들어와서요. 프레임 동영상으로 변환 누르시고 이미지를 이제 불러옵니다. 가로 모드 선택하시고 그리고 BO3 패스트로 저는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텍스트를 붙여놓고 텍스트랑 뭐 자막이랑 뭐 이런 거 음악이랑 이렇게 다 빼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도 텍스트가 나오더라고요. 자막이 스트리밍을 해서 지우거나 아니면 이따가 지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더치페이 하자. 할머니, 이럴 땐 Let's split the b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미나이 앱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첨부해서 제이슨 파일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이미지가 첨부한 이미지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미지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롬프트 반영이나 퀄리티 면에서 영상 만들 때는 플로우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소라2, 요즘 난리가 난 소라2에서도 한번 적용이 되나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지금 소라2의 제가 계정을 만들어놨어요.
약간 인스타 피드 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만들어져서 요 다음번에는 소라2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이제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소라2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봤거든요. 처음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똑같이 옮겨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첨부했는데 이 할머니 두 분이 약간 실제 느낌이 나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지금 소라2가 그 초상권 문제 때문에 그런지 사람 이미지는 첨부하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서 이미지 빼고 출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I'll pay today. Oh my dear. 내가 쏠게. 넌 콩글리시야? 이렇게 해봐. It's on me or my treat. 그리고 제이슨 프롬프트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봤거든요. 영상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일관성은 살리지 못했어요. 이미지 첨부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 할머니와 한국 할머니의 느낌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할머니의 이런 꽃무늬 옷이라던가 미국 할머니의 하얀 머리색, 뿔테 안경 이런 것들은 잘 살려줬습니다. 제가 원했던 약간 그 시트콤 같은 느낌, 유쾌한 느낌은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뒤에 카페 느낌이라던가 계산대 앞에 있는 느낌 이런 거는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대사가 너무 길면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라2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사가 그 서로 꼬입니다. 딱 두 마디씩만 한국 할머니, 미국 할머니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꿀팁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 워터마크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워터마크를 지우는 사이트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매직 이레이저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워터마크 리무버라고 있어요. 공짜고 뭐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싹 지워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이제 이미지 이렇게 화질은 조금 밤 떨어지게 바뀌는 것 같아요. 카페에 앉아 계신 할머니 두 분, 한국 할머니, 미국 할머니의 이제 이미지를 했더니 역시나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워터마크. 동영상도 지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소라를 가지고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지워볼게요. 동영상 비디오도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소라는 아예 소라라고 나와 있어요. 선택해서 해볼게요. 소라는 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워터마크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트리밍을 해주실 수도 있고 지우개로 하실 수도 있는데 펜으로 생긴 요거를 선택해서 조금 볼륨을 좀 넓게 잡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세네 군데가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계속 봐가면서 지웠거든요. 예, 그랬더니 깔끔하게 지워진 모습입니다. 'I'll pay today. Oh, my dear. 내가 쏠게. 넌 콩글리샤. Try this. It's on me. Or my treat. It's on me. 비오3에서 만들었던 동영상도 제가 붓을 선택해서 오른쪽 하단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지웠습니다. 이렇게 해봐. It's on me. Or my treat. It's on me. It's on me.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원하는 스타일의 자료나 링크를 넣고 구글 AI로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들고 플로우에서 영상 8초를 확장해서 만들고 워터마크를 지우는 꿀팁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이럴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쇼핑몰 상품을 두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신상품 대박인데 완전 인생템이죠? 뭐 이런 식으로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배운 이 영상 이어붙이기 기술로 어떤 대화 영상을 가장 먼저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보면서 영감을 좀 얻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콘텐츠 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AI로 유능한 직업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AI 쇼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좀 더 분발하자. 그냥 조회수 신경 쓰지 말고 즐기세요.